안녕하세요, 특장TV 박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카니아 5톤 P280 냉장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카니아 P280 주간거리 6950자량을 출고 후 냉장 윙바디로 올렸습니다. 냉장 윙바디 제어는 길이 9700, 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냉동기는 대광 서머마스터 69 메인 냉동기가 매립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기존에 이제 냉장 완바디하고 다른 점이, 이건 이제 잠금장치. 잠금장치가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잠금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스카니아 P280. 아, 확실히 범퍼까지 도장을 입혀놓으니까는 차량 때깔 나네요. 예. 자세 참 잘 나와요. 이게 신발장 커버도 로고 붙여놓으셨고, 외부 사물함처럼 로고를 붙여놓으셨고, 그리고 윙바디 이제 날개 뒤쪽, 이거 뒤쪽. 예, 뒷문 쪽에도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예, 확실히 스카니아 분들이 이런 스티커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에 대한 그 자부심? 예, 자긍심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휠캡에도 이렇게 스카니아로 딱 붙어있네요. 앞 타이어는 2고에 80R 20G 싱글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탭 상부 쪽으로 3개로 2단 스폴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냉동기 서머마스터 3500 F2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윙바디 날개 재질은 하임피트 압축 판넬이고요. 마감은 전부 올 서스 304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이 냉이 세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는 이렇게 뻑뻑한 버클. 예, 요게 좀 쓰다 보면 좀 또 할가워져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시연해 드릴 텐데, 요게 유압 잠금 장치. 그리고 유압이 안 될 시 쓰기 위한 스프링 핸들. 깔깔이도 이렇게 채우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차폭등 스테이에다 이렇게 HS 한성의 이니셜을 레이저 마킹을 해 놨네요. 유압 잠금 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열었다 풀었다 하기 위해서 상승 윙바처럼 유압 리뿔이 8개가 들어가요. 윙바지는 이렇게 서스로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구동추 타이어는 앞 타이어 같이 2.95에 80R 22.5 복륜 더블 타이어 적용이 되고요. 스카니아 P280도 구동축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투백이 적용됩니다. 지금 만하고 벤츠는 퍼백이죠. 이건 투백이 적용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총 네 개의 이렇게 유압 잠금고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축 메인 컨트롤 박스. 아래쪽으로 언더 코팅 해놨고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에어호스 릴리스는 뽑아놨네요. 뒤쪽에다가 끝단 표시등, 그리고 윙을 한 번 더 눌러주기 위한 이렇게 버클. 빡빡해요. 그래야지 이게 냉이 안 새거든요. 우차 우차 우차. 네, 뒤쪽도 올 서스 마감을 했습니다. 상부 쪽으로 LED 보조블 이렇게 4개 장착이 됐고요. 중간에 후방 카메라 커버까지 씌워놨고요. 요 뒷문은 냉동차용 뒷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킹 노드, 경첩, 노트 와시아 전부 서스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쪽으로 이렇게 접이 스텝 장착을 해놨고요. 윙바디 눌러주는 게 스프링 핸들이 아닌 유압 잠금 장치가 메인입니다. 유압 잠금 장치의 작동과 윙 개폐를 위해서 시동을 켜놨는데요. 지금 이게 P80 엔진 소리입니다. 아래쪽이 유압 잠금 장치, 위쪽이 개폐 스위치입니다. 개폐 스위치 열어볼게요. 윙을 개폐해 보겠습니다. 운행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약간 바닥에 이물질이 있는데, 바닥은 서스 430 마감이 됐고요. 바닥 바구리는 환봉 타입, 보강대 겸 이트랙 거리 서스로 설치를 해놨고요. 냉동기는 서머마스터 69 메인 냉동기가 메리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드포 커버 마감 서스로 깔끔하게 해놨고요. 지붕은 보온 단열재로 한 번 더 마감을 하고요. 윙 실내 작업 등은 이렇게 LED 메리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윙 날개 내부 안쪽으로 서스 이트랙 두 줄 매립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체크 알미늄 마감, 위쪽은 서스 430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뒷문도 체크 알미늄 마감 후에 쫄대 봉을 하였습니다.
시타냐 P80 냉장 원바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범퍼 쪽 도장이랑 티칸의 로고가 이렇게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저 로고 몇 개로 인해서 차가 완전히 확연히 느낌이 달라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느끼시나요? 완전히 느낌이 확 달라요, 차가요. 박 차장에 맡겨주시면요 쫙 느낌 다르게 뽑아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특장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박 차장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